잠도 보약이고 밥도 보약이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도 보약이고 밥도 보약이다. 보약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밥도 못 먹을 만큼 힘들고, 잠이 안올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게 약간 뭐랄까, 밥 먹으면 보약이고, 잠으면 보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걸 못 하는 게 정말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두 개를 못할 만큼 힘들면 좀 자기 자신을 좀 챙겨야 할 때가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예전에는 먹는 거를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먹고 잘 먹고 이런 기운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에 되게 큰그 중요도에 대해서 그쪽으로 좀더 포커스를 맞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과로로 쓰러져서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이 웃긴 게 일할 때가 아니고 대학생 때. 대학생 때 군대 제대하고 술도 많이 너무 먹었나? 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 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학기는 학점도 잘 받아야 되겠고 이러니까 아침부터 이제 학교 가가지고 수업 듣고 틈틈이 과제하고 공부하고 도서관 갔다가 끝나고 과외 가고 알바하고 갔다 와가지고 뭐또뭐 레포트 쓰고 거기다가 이제 뭐 기타도 틈틈이 치고 거기다가 술도 먹고 놀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이거를 한달 내다 쓰러진 거야. 쓰러지지. 쓰러졌는데 잘 먹고 다녔거든요. 잠이더라고. 하루에 거의 한 3시간, 하루에 그건 한 잠이죠, 3, 맞아요. 4시간 이렇게 자는 걸한 달쯤 하니까 진짜 사람이 맛이 가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먹는 게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뭐 지금도 그런데 하루에 5시간 이상 잘안 자는 것 아, 같아요. 진짜? 와. 지금도 많이 안 자요. 좀 많이 잤다 하면 7시간 아, 정도. 그렇구나. 그래서 잠을 많이 안 잤던 버릇이 있었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너무 못 먹어서 사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잘 먹은 거야? 푹 들어오네. 아씨, 요새 잘 먹는데네. 깜짝 놀랐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잘 먹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명호 씨는 먹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저는 네. 자는 거. 그러니까 뭐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잠을 못 자기 시작하면 저는 건강이 확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사실 둘다 잘해야 돼요. 맞아요. 둘다 잘해야지. 잘 먹고 잘 자야지. 근데 그둘다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거 둘다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아.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 특히 이제 그 대학생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자고. 왜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애가 어렸을 때 보약을 잘못 먹어서.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과연 보약 때문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렇죠. 과해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아, 된다. 결국엔 적당이네. 맞아요. 보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무조건 부작용 나오거든. 그럼요. 잠이 맞아. 보약이고, 잠이 보약이고 밥이 보약인 건 맞는데, 너무 또 과도한 보약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늘 염두에 두시고 늘 적당함을 추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마다 자는 시간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다들 다르더라고요. 아, 몇 그렇죠. 시간만 딱 달라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저는 평균 7시간을 안 맞추면은 진짜 힘들어요. 네,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가능한 게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합쳐가지고 평균 냈을 때한 7시간 정도 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뭐 3시간 그건 자고 진짜 2시간 젊어서 자고 그래요. 조금만 더 들어봐요. 그런가? 아니 근데 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하루를 24시간 패턴으로 안 살아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뭐한뭐 30시간 깨있고 10시간 자고 이런 식으로 살아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비율만 맞추면 돼. 하루 평균 7시간. 그렇구나. 한 일주일에 합쳐서 50시간만 자면 되는 거야. 세상의 섭리를 거부하네. 삶을 살고 계신. 주 50시간 근무 말고 주 50시간 수면 하면 그렇지. 난 괜찮아. 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한 이틀 정도 밤새갖고 작업하고 그냥 다음날 통으로 다 자서 보충하면은 살수 있어요. 젊어서 그래요. 그런가요? 나중에 네. 골병 난다. 하긴 그럴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 맞는 걸잘 찾아서 네, 적당하게 잘 하시는 걸로. 자, 그래서 오늘은 보약과도 같은 기타. 아, 이렇게 가? 부약가도 같은 기타 후루쿠의 레드 OMCSR 가지고 왔습니다. 레드 이제 치고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뭐 레드 마스터스 초이스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 퓨어 SR, 그냥 SR, 그리고 디럭스 SR, 퓨어 LC, 그냥 LC, 디럭스 LC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냥 SR 가져왔잖아요. 레드 SR이
시에티카 스프루스의 인디안 로즈우드가 사용이 된 겁니다. 레드 퓨어 SR은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아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디럭스 SR이 되면은 시에티카 스프루스의 인디안 로즈우드는 똑같은데 이제 뭐 바인딩이라든가 암레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면서 스펙 업이 돼요. 자, 레드 OMC SR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체코. 전장은 102cm고요. 무게 2.02kg. 두께 98mm, 구프레 띠뚤레 76mm, 쉐입은 OMC, 그리고 이 OMC가 OM 바디에 쿼드웨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상판은 시티가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고요. 축구판 인디안 로즈우드 마스터 그레이드. 바디는 풀포어 하이글로스 피니쉬, 그리고 4개는 풀포어 스무스 슬라이드 사틴 피니쉬, 4개는 아프리칸 마호가니 소프트 V넥 들어가 있고요. 헤드머신은 21:1 기어비의 고토 510 실버 파티나, 너트는 43mm입니다. 타스크 너트고요. 그 다음에 지판에 피겨드 지르코테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지르코테구나. 네, 지르코테였어요. 지판 공률은 400mm, 그리고 스케일은 650mm고요. 프리앰프 픽업은 LR100X 앤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피겨드 지르코테 사용이 되어 있고요. 자, 지난 예전에 했었던 레드 시리즈들을 갖고 와서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날 했었던 레드 시더 탑에 그랜드 콘서트인가? 네, 시더 탑에 그랜드 오디토리움 쿼드웨이예요. 네네네. 시가 그거구나. 네, 쿼드웨이예요. 네, 이게 CR 그러니까 시더의 로즈우드였는데 여기 시더 사이다. 저는 그림자마저 예쁘다. 9.0. 그 다음에 레드 플러스 이게 365만 원이죠. 바뀌기 전에. 네, 레드 플러스 GCSR 이게 하루에 15,000원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가격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괜한 말을 했어요. 가장 좋은 기타를 가리키는 사자성어 요행저가 네, 9.5. 그 다음에 이제 SR 레드 퓨어 이게 349만 9천 원. 이게 이제 2019년 9월이었는데 옷 갈아입었다고 사람이 바뀌네. 옷 갈아입었다고 사람이 바뀌니? 안 바뀐단 말이군요. 네, 저는 요행적순 9.5. 미쳤죠 이때. 그때 계속 그냥 9점 행렬이었어요. 행렬. 네, 그렇습니다. 요게 그 다음에 GCSR 9형 모델이었는데 요게 시원한 광천수. 저는 적수 없는 요행 적수. 네. 9.0. 그 다음에 레드 GCSR 379만 9천 원. 이제부터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게 원빈은 머리를 깎아도 원빈이더라. 저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진짜 레드가 비싼 레드가 되었다 해서 요행 적적 9.5. 네, 그 다음에 9.5. 네, 2020년 작년 11월에 했던 거 GCSR 모델 레드 퓨어였어요. 이거는 347만 6천 원.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왔죠. 말이 필요 없는 사운드. 저는 컷어웨이가 없다 그래서 요행 대적. 네, 크다. 9.0. 다 이거였죠. 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 거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좋다. 어쩜 이렇게 균형 잡힌 소리가. 아, 정말 진짜 좋다 소리. 정말 좋다. 컴프를 이렇게 딱 적절하게 딱 걸어놓은 것 같은. 이렇게 예쁘게 가네. 소세지 딱 이렇게. 와, 그죠? 좋아요. 소세지 사운드. 와, 진짜 밸런스 봐. 하이가 막 부담스럽지도 않고 베이스가 부담스럽지. 정말 기분 좋은 사운드예요. 와, 저 좋은데요? 네. 네, 핑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다. 옐로우만 쳐도 좋았는데 레드는 역시 레드야. 아, 좋네. 와. 아, 좋다. 380 내고 낼만해. 충분히 내. 이 정도 가격이야. 아, 맞아요. 이 정도 가격이에요. 380 뭐 충분히 낸다. 자, 저번 시간 저희가 이제 베이스랑 미디를 좀 줄여서 저희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자, 이번 거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중립입니다. 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완성도가 더 높아요. 저음도 더 묵직하고요. 어때요?
줄여 볼까요? 네, 점 줄여 볼게요. 이제 6번 줄 이제 그 위쪽 잡았을 때 벙벙거리긴 하네요. 네. 아. 어, 좋아. 아, 완전 좋아요. 앤썸이라도 이렇게 다르다. 아, 네. 기타가 다르잖아. 아, 그러니까 100, 예. 120만 원 차이나요. 네, 옐로우를 뽑냐 레드를 뽑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실히 다르네. 네. 결과가.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네요. 네, 진짜 좋습니다. 뭐 레드는 진짜로 뭐 저희가 워낙 많이 검증했던 기타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냥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기만 바랄 뿐 뭐 계속 검증이 이미 다 된 사이즈만 조금 다르고 뭐 그렇잖아요. 네, 네,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타. 이제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레드의 종류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것들을 하나씩 좀 다 해보고 싶어요. 약간 네. 레드의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디럭스 LC 빨리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네, 제일 최고가. 맞아요. 네, 요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것도 라일린 들려드리겠습니다. 뒷부분. 네. 라일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말이 필요 없는 레드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저희가 앞서서 사실 프로크를 처음 만나면서부터 이제 레드를 만나면서부터 저희가 알게 됐죠. 어? 이 기타는 미쳤구나. 그러면서 이제 쭉쭉 올라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는 말이 필요 없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지난 시간과 똑같이 드릴게요. 사랑입니다. 요행적애.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4 역시 레드네요. 확 올라갔어요. 옐로우보다 1점 높게 1점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가성비 13. 저번 시간에 제가 12였거든요. 네, 가성비가 올랐어 오히려. 네, 120만원이나 비싸졌는데.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8입니다. 저 사운드 34. 너무 많이 올라왔어. 레드에서 확 올 아니 그 옐로우에서 확 올라왔어요. 3점 네, 맞습니다. 네, 32를 드렸었는데. 네, 그리고 가성비 14. 그리고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80점. 평균 점수는 79점입니다. 네, 역시 레드네요. 뭐 저는 레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저 레드 80 넘을 줄 알았어요. 80 넘을 줄 알았는데 근데 딱 거기 문턱에 있네. 거기 제가 78점을 줘서 네 그렇습니다. 가성비 내 그 심지어 내 마지노선에 있는 거를 가성비까지 올렸어요 사실은. 아 12에서 네, 한 12에서 올렸어요. 올린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균 79점 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0점 언저리가 되면은 이거는 좋은 진짜 기타, 좋은 기타다. 네, 좋은 기타. 75점만 돼도 좋은 기타, 엄청 좋은 기타. 좋은 80점쯤 되면은 이거는 뭐 진짜 강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기타. 네, 79점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확실히 평균이 한 3점 정도, 4점, 네, 4점, 네. 3, 4점 정도 네, 올라가는 효과가 있네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LC 과연 이제 코코블로 이게 사운드가 만약에 더 좋다고 하더라도 가성비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게 지금 앞에 것보다 지금 또 100만 원 이상 올라간 거예요. 네, 맞아요. 469만 9천 원, 470이니까 90만 원 올라갔어요. 90만 원. 네. 그만큼 과연 돈값을 할지 코코블로 축구판에
그 사운드는 어떤 느낌일지 다음 시간에 레드 퓨어 GC LC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